인바운드 패스 쏩니다. 석점퍼 문태영. 아 문태영 선수가 3. 아 여기에 김현수가 보탬이 된다면 이재도도 부담을 덜 수 있겠는데요. 바로 책이 나왔습니다. 마운드 패스 그리고 다시 보지 않고 넘겨줍니다. 문태영 득점 인정 상대방치. 상당히 멋진 패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문태영의 가로채기 벌써 턴오버 두 개를 기록하게 되는 부산 KT인데요. 아, 이재도 역시도 개인 반칙 두 개가 됐습니다. 아, 지금은 이동엽 선수가 던져줬습니다. 조성민 돌아 나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와이드 오픈 석점 실패. 아, 리바운드 김준일 프론트 코스트로 넘어오는 문태영. 라틀리프 바운스 패스 문태영입니다. 문태영의 득점 경기 살아날 필요가 있는 오늘 경기 자신이 좋아하는 지점에서 파이어웨이 득점! 살아나고 있다고 보면 KT로서는 상당히 오늘 경기 어렵게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체팀 때 박상호를 상대로 과감한 포스 KT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삼성의 공격 더블팀 라틀리프 드리블로 빠져나왔고 반대편 문태영 열렸어요. 그리고 활짝 열어진 팀이라 석점 성공 29대 14입니다. 블랙클리 레이업 실패, 두 번의 돌파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 3점 3개는 3개만 성공시켰고 이번엔 아, 성공으로 마무리! 편이지만요. 그렇습니다. 아, 라틀리프가 한 번에 넘겨주는 패스. 문태영은 뭐 말하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뛰었어요. 네, 상당히 지금 좋겠어요. 자, 이번에 이재도의 석점 안 들어갔고 골 밑에서 리바운드 다툼 라틀리프가 뽑아냈습니다. 한 번에 크게 연결 이호연이 뜁니다. 이호연, 문태영 선택! 문태영! 골텐딩! 네, 골텐딩이죠. 블랙클리가 아, 쳐냈습니다만 골텐딩입니다. 초반이지만 삼성 선수들이요 상당히 속... 자 볼까요? 여기서 넘겨주고 올라가는데 네, 7득점 부산 KT가 18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동엽 파고돌다가 보장 패스 연결 각이 없는데요 넣습니다. 블레이클리 5득점째 문태영 하이포스트터 치고 들어갑니다. 백후슛 시도 정확합니다. 상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득점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문태영 1대1 시도 점슛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문태영 선수 저도 네. 포스트 전혀 볼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태영이 쏩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정확합니다. 다시 넉점 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드러나면서 문태영 잡고 배치전 에이어 수고. 역시 1대1로는 문태영 선수를 맞기 쉽지 않고